자, 저 옆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전에 국정원 2차장과 대북 관계를 상당히 많이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좀 시큼해지셨네요.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또 정보위원회 간사시죠. 이제 또 내일 또 국방위가 처음 국방위도 열립니다. 그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 시청자들도 궁금한 게, 지난번 필리버스터 하실 때, 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실태, 그 구조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의 계엄 문건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의혹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에 그때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그 군의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막상 탄핵이 돼버리면 좌우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때 군이 나서야 된다 하는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문건이죠. 이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거는 지금 비문이 아닙니다. 평문. 그러니까 비밀에서 해제된 문건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문서 작성 자체가 안 되겠다 해서 평문으로 해서 일반 문서로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 자료가 또 있는데, 그래요. 예, 엄청나게 해놨네. 그런데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이것 또한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만, 2급 군사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자기들도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비밀에 등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하고 한민구 장관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할 때 아마 12월 2010년 12월 16일인가 그 국방장관이 청와대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추정컨대는 일부 보고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그 기무사령관 사이에 이제 혹시 1980년 같은 상황이 나오면 자기들이 비상계엄 내지는 일반 계엄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서운 놈들이 하여튼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 필리버스터 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그 말씀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있는데, 그때 이제 의장께서도 이거에 지금 이 언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부 계획을 보면은 언론 장악 계획이 있어요. 아, 이 안에요? 이 안에 언론 통제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부처는 거의 다 통제하자 해가지고 이 정부 부처 통제 방안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대부분의 행정부처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행정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 및 집회 예상 지역의 방호부대 편성 운영 방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까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비상계엄, 전국계엄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제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부대 배치도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2, 5기갑 있고, 특전사, 9여단, 특전사가 다 들어갑니다. 강원도에는 3여단 특전사, 충청 13여단, 전라도에 11여단, 경상도 7여단, 그리고 사단에는 기갑부대와 사단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입 계획이 다. 굉장히 치밀하고, 이것은 단기간에 만든 계획이 아니네요.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수정되고 보완된 그런 이제 문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세부 자료는 계획입니다. 실행계획. 실행계획으로 이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언론 관계는. 그러나 아마 필리버스트에서 언론 관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하실 거예요. 언론 및 인터넷 통제 방안이라 해가지고 아,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제 입장에 그러면은 여기 이 문건 이거 참 보시면 좋은데,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언론 매체, TV 신문 등 약 180여 개. 네. 등록된 매체 180여 개 1만여 명. 아. 언론 종사자가. 예. 그거를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해 가지고 언론을. 언론을. 그래서 이제 보수는 자기들이 확보한 거고. 네. 이때 중도는 MBC, 연합뉴스, 뉴시스. 네. 진보에 JTBC, 뉴스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지금 보면 JTBC하고 이제 그 뉴스원은 다 저쪽 보수에 좀 더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방송, TV, 라디오에서는. 그리고 신문사에도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중도 보수의 서울신문 한글본데 약간 뭐 중도라고 보더라도. 진보에는 한결의 경향, 뭐 내일신문, 뭐 매체 파워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네. 계엄 준비 시에 이미 이 언론 매체 분석을 싹 이제 분석 끝내놓고 우리 다 해놓고 있어야겠지. 네, 그래놓고 뭐냐 여기 땅 어. 보수 언론 대상 사전에 네. 보수 언론 대상 정부 입장을 홍보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자. 아.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인터넷 통제 방안 수립 및 보도 검열 지침을 하다를 준비해놓자. 오. 그리고 계엄사의 보도 검열단을 편성 및 계엄 선포 시 소집 교육 준비까지 다 맞춰놓자. 언론사들 소집 아니 언론사 이전에 이제 합참 문체부 아, 방통위. 네. 네. 지금 방통위가 방통위가 들어가 있구나. 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그 성분 분석은 누가 하느냐? 기무사하고 방통위가 앞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기무사가 해놓은 거예요. 방통위가 거의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할 만한 사실이에요. 이 분류는 방통위하고 앞으로 같이 해가지고 아. 통제할 때 소집 교육까지 같이 시키자고 돼 있는 게 지금 방통위예요. 그러니까 왜 방통위를 검찰 출신으로 막 임명하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방통위는 협의 체제를 운영하면 안 되네요. 이걸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니,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딱 방통위의 2인 결정하고 마구잡이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당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안 되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꼴통 이준숙을 임명한 이유가 있는 거네. 그렇죠. 김홍일 이동관에 갖고. 네. 그다음에 계엄 이건 계엄 선포 전이고. 네. 계엄 선포 이후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 계엄사, 합수본부, 문체부, 방통위 또 들어가잖아요.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운영 또 계엄사, 합수, 문체부, 방통위에서 뭘 할 거냐? 네. 보도 매체의 검열을 시행하겠다. 보도 매체의 검열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아. 사실상 뭐 기분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사장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박민 사장 같은 분도. 그러니까 그런 분을 신문사 출신을 KBS에다가 꽂는 거죠. 다 이게 냄새가 막 나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네. 방송관계 사법, 우리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 관점에서 필버스터에서 핵심으로 제가 이걸 들고 나간 거고요. 그러신 거구나. 네. 예. 그러면서 시위대 습격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력 시위가 나오거나 폭력 시위를 조장해가지고 계엄을 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나 시위가 그 방송사에 오면 KBS, MBC, SBS, CBS 순순으로 방송 기능을 유지한다. 방통위가 한다. 그건 뭐예요? KBS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이거 지키다가 안 되면 MBC. MBC도 안 되면은 SBS, CBS 순으로 중요도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KBS 사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방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고 KBS가 만약에 시위대에서 포위되면 방송을 못하게 되면 MBC가 다시 대신해서 할 수 있게 한다. 그 순서가 딱 짜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박민 사장 그리고 왜 이진숙이 저렇게 MBC 출신이 와서 자기가 누구 누군지 다 알잖아요. 네. 박문진 이사진을 어떻게 꾸리겠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언론 대책반 편성 운영에서 숫자까지 예. 보도 검열단 얘기. 언론 대책반 통해서 통제해야 될 매체가 있고 보도 검열반인데. 봅시다. 방송이 제일 위에 있어요. 방송부터 해가지고 방송 종편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방송은 영상과 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좀 민주적인 어떤 기자나 PD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찍고 막 같이 다니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 통제가 안 되니까.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영상이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종편을 제일 먼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신문사는 그다음에 워낙 많잖아요. 중앙일간지, 신문사, 종합일간지, 통신사, 인터넷, 심지어 국제기구 및 친환단체 교포매체, 네. 미시 USA 이런 거. 이야. 아주 치밀하고 해놨네. 그다음에 인터넷 SNS까지 사이버 대책반까지 있어요. 방통위에서 사이버 대책반에 장장 12명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건이 아직도 김무사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있죠 이거. 예, 당연히 있죠 김무사에. 예, 그리고 더욱 가공할 만한 사실은 뭡니까? 국회의원 계엄 해제 시도 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 여러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일 벌어지면 제가 넘버원 타겟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할 때 제가 필리버스터 한 것처럼 국회에 가서 막 할까봐 저부터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은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 도와주셔야 돼요. 국가정보 기밀 유출죄. 아니 이건 이제 기밀은 아닌데. 아닌데. 그냥 무조건 잡아다 수사하자 하고 그치? 이제 서빙고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그 엄청난 현실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이거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해 이거. 그러면 지금 기무사령관이 누군 줄 아시죠? 방첩사령부. 여인형, 여인형, 장군, 충암고. 아 충암고예요? 네. 자 보세요. 경호처장 김용현 이 사람이 요새 국방 인사 다 한다는 충암고.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 선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암고. 충암고.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 이 사람은 김용현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사람. 왜냐하면 1년 선배예요.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 수방사령관하고 작전본부장했고 네. 바로 1년 뒤에 김용현 당시 장군이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했어요. 이 사람이 경호처장이에요. 네. 근데 계엄은 기본적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이 부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육군총장이고 각 지역별로 사단 기갑을 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을 먼저 장악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12.12 수방사 하는 거 중요했던 거구나. 그렇죠. 수방사가 그 수도를 방어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고 군으로부터 혹은 소위 말하는 불순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수방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직접 해봤던 사람. 그게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고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또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신원식 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장도 수방사령관 출신의 작전본부장. 예. 거기다 충암고 출신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바로 이 국군 기무사가 방첩사령부예요 지금. 이 문건 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임기훈 비서관 있잖아요. 임기훈이 예. 네. 국방 02-800-7070 전화를 받으셨다든가. 임기훈이. 아 그분도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염려가 되는 게 이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리뷰. 한번 뒤져보고 덧붙하고 했을 거다. 아. 그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그 현재 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옛날에는 80년에는 군홧발이 검찰을 쥐고 일을 시켰잖아요. 네. 지금은 검찰 정권이 군홧발을 시킨 거죠. 근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도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멀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청와대로 진입할 부대 보내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국방부 자리에 턱 들어가 있고
합참 옆에 있고 예. 그 이미 군 이미 거기는 군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준비의 강도가 이미 한 7, 8초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분들은 설마 얘네들 거기까지 하겠어. 근데 예, 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은 충분히 하고는 남을 것이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닥치게 되면 마지막 카드로 이걸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잖아요. 초월하니까요, 맞아요. 모든 면에서 주로 안 좋은 점이죠. 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미 끝났다.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이미 있는 거에다 조금 수정하면 되고. 네? 수정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뀐 것 뿐이죠. 1차적으로 자기들이 세력을 동원해서 보호해야 될 게 옛날에는 청와대. 근데 청와대 불편하잖아요. 군이 막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에 수방사의 인력이 증원이 된다고 해서 눈에 띄겠어요? 국방부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데 그 그러네요. 내부에 그러네요. 아. 500명을 더 깔아놓는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냐고요. 움직여서 야 오케이 출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청와대 같으면 눈에 띄죠. 그렇지. 네. 아. 하다못해 뭐 경복 지하 뭐 옛날 30경비단 자리 이런 데 없잖아요. 지금 군인이. 그럼 들어가면 눈에 띄잖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국방부 합참 그쪽에 군 몇 명 더 깔고 그 다음에 탱크 몇 대 더 갖다 놓는다고 표현하냐고요. 위험한 거예요. 훨씬 근접해 있다. 아. 그래서 이분이 별로 문민 통제라는 관점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워낙 잘 아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이라든지 신원식 장관이 문민 통제라고 하는 또 중앙부 후배 누구죠? 여인영 씨, 여인영 사령관 이런 분들이 쓸 리가 없어요. 소방사령관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왜 문민 통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계엄하면 거의 모든 정부 부채를 장악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작품만 만들면 된다. 계엄령을 명령만 있으면 되고 분위기만 잡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언론 통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언론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동원시키고 사전 준비까지 보안 유지된 상태에서 집행 준비까지 다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언론 네. 장악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진숙 같은 분을 꼴통을 갖다 놔야 시키려고 하는 꼴통을 갖다 놔야 됩니다. 방문진 인사 싹 교체해가지고 MBC만 장악하면 그렇지. 나머지는 다 장악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본 시각과 우리 언론인들의 어떤 그 민주 애호 네. 본성 저는 오히려 그 본성이라고 봐야죠.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뭐 24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원 가능한 사단들 그 다음에 공수의 각 여단들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 공수부대 특전사도 다 직업 군인들이고 네.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이 아하. 계시고 또 24단이든 몇 사단 죄송합니다. 절대 특정 사단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보고서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24단이든 26사단이든 34단이든 그 부대가 움직일 때 뭐 이제 여단장 옛날에 연대장이었는데 대령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에 따르겠느냐. 저는 우리의 그 민주주의 성숙도로 봐서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밑으로 그렇죠. 10%대 19%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돼요. 이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집권 세력은 이런 꿈을 항상 꾼다. 그거 실행하려고 한다. 할 수도 있는 놈 아니야? 할 수도 있다. 하다가 비극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기지 그들이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 비극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한 집단에게 꼭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거예요. 얘기하신 거고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물러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야당과 협조해서 국정기조 전면 바꾸고 민생회복지원금 주시고 네. 방송사업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리가 없고 군인들이 또다시 정치 전면에 글쎄 말이에요.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네. 움직여가지고 또다시 몇십 년의 역사를 또 후퇴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다수 우리 군 알겠습니다. 지휘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그 전두환 때도 현장 그 일선 지휘관들이 반대하고 겸용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원인 그 저 김영현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좀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 저거 네. 그 저기도 나와요. 그 저 이종호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호처장이 최후의 보루다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김영현 처장 입장에서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밑에 자기가 신경 써서 이게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국방장관이 자기 1년 선배지만 사실상 김관진 장관 당시 양축을 같이 형성했거든요. 작전부장 네. 정책실장이 되면서 사실 김영현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데 포스타 경험이 없는 쓰리스타 출신 신원식을 장관시킨 거죠. 자기도 쓰리스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타가 국방장관 될 거를 계속 막아왔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 뭐 장군 인사뿐만이 아니라 예. 주요 핵심 보직과 장군 인사 대부분을 이분이 다 한다 그러고 그 외에 무슨 뭐 골프장 사장이나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외곽에. 아. 그런 자리는 이제 그 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장관이 모셨던 분이 이제 대충 다 알아서 해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즉 강 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 말할 자유밖에 없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그게 국방장관이 그게 국지전이죠. 국지전 결국은 국지전을 이제 뭐 우발적 상황을 이제 가장해서 네. 일부 국지전 그다음에 국내 혼란을 틈타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가면 비상계엄이든 일반계엄이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아직은 상상력의 영역일지 모르나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일단 국내에 일부러 더 강하게 이렇게 탄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한 간에는 우연 내지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비롯된 듯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국지전이 생겨 두 개가 결합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상대권을 쓸 수가 있다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왜냐하면 이분이 이분들이 좀 긍정적인 행태의 변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그렇지. 국민들을 좀 더 잘 모셔야 되겠다든지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나 이런 네. 것을 더 얻고자 뭘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아니 정말 살다 이런 정권 처음이에요. 맞아요 정말. 아니 무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합니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합니까? 지금 이 주식이 폭락했는데. 주식 폭락하는데. 그렇다고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3600개가량 떨어졌다. 뭐 3400개가 네. 넘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3,400개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군 관계 정보기관은 3,600개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미 대사 관저에도 떨어지고 국회에도 떨어지고 용산에도 떨어지는데 네. 제대로 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탈북자 두 사람이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전단 뿌리고 있잖아요. 그거 잠시 중지시켜라. 이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 탈북자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로워서 되겠습니까? 탈북자 두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업 수단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되죠. 아 진짜
아니 이 사람들 저는 끔찍한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네,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자.